네, 오늘 장이 시작하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시초가 이 종목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테헤란 금융센터 이현석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저희가 지난 종목도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제이시스 메디칼을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진입한 이후에 또 급등세가 좀 나오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보여주면서 주가에 좀 등락은 있긴 했습니다. 저희 주간 고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14%의 상승률을 무려 기록을 했네요. 이거 조금 더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고 난 후에 계속 시장에서 리오프닝 관련주의 기대감이 상당히 그렇죠. 큰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전일 국내 은행,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고요. 네.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뭐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와중에 말씀드린 뭐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를 비롯해서 미용 의료기기들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 뭐 매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출 데이터들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뭐 급등을 말씀하신 것 급등도 하고 변동성이 상당히 맞아요. 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좀 아쉽게도 올라가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내려오기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올해 뭐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출 데이터를 꾸준히 확인을 하면서 그게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그때까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 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 진입할 곳은 어떤 것인지 섹터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도 리오프닝 관련 섹터이고요. 네.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하신 것 오늘 같은데 리오프닝 특집입니다, 저희. 맞습니다. 네. 또 저도 이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보통 생각하시는 것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상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서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수급과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곳이 리오프닝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항공 섹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섹터이죠. 리오프닝 관련으로 그렇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여행을 가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여행 가실 분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넘쳐나는 섹터인데 이러한 수요가 상당히 넘쳐나기 때문에 항공 섹터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기대감으로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최근 이제 미국에 있는 델타 항공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2022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지금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2022년 2분기 실적을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이제 글로벌적 미국 시장에서 이야기뿐 아니라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프닝 기대감과 함께 실적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국제 여객이 되지 않더라도 화물 운임 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형 항공사들 위주로 이제 여객선이 화물선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이제 화물 운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실적도 상당히 꾸준하게 받쳐주었고 주가도 올라와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국제 여행이 진행이 될 것을 기대해 봤을 때는 항공 섹터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부터 이제 해외 입국하시는 국내 접종 완료자 기준으로는 격리가 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하세요. 국제 여행 수요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 그리고 오늘도 아마 거리두기 완화 발표가 아마 이어질 예상인데 그렇죠. 또 이러한 또 관련 기대감이 또 진행하게 된다면 항공 섹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이 속한 섹터는 항공주 지금 선택을 해주셨어요. 말씀처럼 지금 항공주는 사실 여러 가지 좀 우려감들도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거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뭐 실적들 확인해보자 이런 관점인데 화물 이야기 나온 거 보니까 아마 이 종목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어떤 종목입니까? 맞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대한항공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대형 항공사들만 화물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가 항공사인 LCC들은 국제 여객 수요가 늘어나야지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여객을 화물선으로 바꾸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상당히 실적도 좋아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국제 여객이 늘어나고 국제 여행, 해외여행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사실 말씀드린 화물 쪽이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걱정이 되지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유가 올라가는 부분 상당히 많이 걱정들 하실 겁니다. 100달러 넘어가는데 유류비, 항공유비 상당히 걱정이 된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델타 항공도 마찬가지
가지고 가격 전가가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공급이 상당히 넘쳐나는 섹터이기 때문에 늘 가격 경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제 표를 예약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예약을 하면 싸고 어느 날 예약을 하면 그렇죠. 비싼 상당히 가격 경쟁이 상당히 심한 그러한 섹터인데요. 지금 그런 부분을 제쳐두고 나서도 지금 10년 동안 없었던 항공업계의 가격 전가가 상당히 되고 있고 이미 코로나 이전에 티켓 항공 가격들이 지금 현재 가격들이 코로나 이전 가격보다 상당히 높아졌다는 부분은 항공 섹터 내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대한항공을 꼭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 대한항공이 이제 회사채와의 자금 조달 등을 통해서 사이즈를 상당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의 합병도 있었고 공정위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통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일부 승인을 해준 모습인데 사실 또 우려 아닌 우려는 이제 이렇게 되면 국내외 항공 슬롯도 좀 제한이 되고 이제 국내외 노선들 같은 경우도 일부 반납을 해야 된다는 우려들이 있지만 이 부분 상당히 좀 길게 가져갈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항공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투자 포인트를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은 몇 가지 우려감들, 유가가 오른다는 이런 우려감들은 가격 전이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재무 구조 탄탄하게 지금 다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이제 운수권을 반납한다라는 부분들은 좀 더 장기 적인 투자 관점에서 지켜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대한항공 이미 조금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 어디까지 좀 살펴보고 계세요? 네, 목표가는 3만 5천 원까지도 3만 5천 원 설정하시는 이유도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뭐 대한항공 차트를 또 좀 더 길게 보시면 그전 가격 부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역대 최대 실적과 함께 이제 더불어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 가격했을 때 3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격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기계 차트를 좀 늘려봤더니 한 전고점 부분이 3만 5,100원 선이었는데 우리 거의 그 부분까지는 좀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대한항공 목표가 3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 2만 7천 원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